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올해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열리는 세차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샤인 페스타. 샤인 페스타. 불손의 샤인 페스타. 행사에 놀러 왔어요. 세알람도 오고, AD에서도 오고, 오토그래밍도 오고, 또 루미너스도 오고, 핏플러스님도 오셨더라.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오늘은 이제 세차 유튜버 분들하고 세차 브랜드들끼리 하고 다 같이 합쳐져서 하는 행사 중 하나예요.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소감 한마디 주세요. 제가 어때요? 마프라데이 이후에는 두 번째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 또 긴장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알아본대, 세라이를. 그래? 명점 앞에서 또 세알람에 나오는 여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담배 사다 말고? 네, 그건. 마프라데이 이후로 또 다 같이 브랜드들끼리 좀 협업해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오늘 살다 가경을 하게 생겼네. 오늘 주인공이 대표님이에요. 1부의 상황을 제가 열어야 돼요, 지금. 부담되시겠어요? 많이. 좀 이따가 여기 앞에서 이제 3PH가 왜 좋은지, 왜 세차 프로세스를 이걸 추천해드리는지를 아마 구독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나왔듯이 저의 이제 같이 요즘 베이스 프렌드로 지내고 있는데 픽플러스. 저도 한 번만. 오, 픽플러스님 만났어. 와. 저희 세알람에 한번 출연해주신다는 의사를 전에 영상에서 한번. 네. 좋은 컨텐츠로 같이 한번. 아, 요즘에 실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정말 한번 보니까 더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저 좀 살짝 거리감이 있는 느낌인데 나한테.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세알람 출연해주시는 걸로. 대기업 아닌가요? 너무 많이. 아, 아닙니다. 아, 진짜로 콘텐츠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가도 되니까. 네, 좋습니다. 원래 두 분이 그러면 원래 친구분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제가 10살 형이에요. 10살이 아니고 진짜요? 어디서 놀라는지가 중요한데. 이쪽 아니고 이쪽에서 놀라는 거야. 세알람에 갔었는데 대표님 안 계셔서 되게 서운했다고. 아, 제 매장으로 한번. 네. 아, 그때 이사님만 계셨어. 네네. 네, 엄청 서운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별로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 예, 완전 과연. 오늘 재밌게 놀아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세라이는 계속 이거 써보고 싶어 하긴 했었어요. 루나트 폴리시. 이거 너무 예쁘게 나온 거 진짜. 세라이 하나 선물 주시면 아마 직접 리뷰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고치학스 리뷰할 거예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스원의 부사장 맡고 있는 이금영입니다. 이제는 세차가 단순히 차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디테일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세차 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축제장입니다. 오늘 자리에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근황은 어떠세요, 오토그램이? 미주가 드디어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져가시면 찍으셔야 돼요. 아, 네. 찍어야죠. 가져가서 찍어야죠. 이거는 지금 완전 샘플 버전이라서 손도 안 들어가고 뭐 색도 안 들어간 건데 네. 성능만 지금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마 올 가을에는 나올 수 있을까 싶고요. 지금 계속 이거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시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저 일부러 좀 하고 있어요. 좀 그만큼 자신이 있고 국내 업체가 아니라 다른 해외 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념된 제품을 만들어볼까 해서 또 저희 뭐 신제품 개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드라이 타월 이번 달 나올 건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면 드라이 타월을 저희 좀 불편해가지고 단면 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6월 달에 아마 출시합니다. 1세대로서 많이 늙어가고 있는데 영상을 좀 바꾸고 있어요. 세알람처럼 스킨타카하는 그런 모습으로 편안한 영상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루미너스의 이재관이라고 합니다. 그 왜 다이아몬드 파우더 그거 안 나와요? 아, 오늘 샘플로 가지고 나왔어. 아, 요 제품인데 아직 출시는 안 했고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만들기 위해서 폭발시켜가지고 이제 그거 폭발법이라고 하는데 폭발시켜서 파우더화한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녹여가지고 용액으로 넣는데 그런 걸 넣음으로써 이제 경도나 대화학성이나 기본적인 맛을 형성할 때 좀 내구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끝판왕을 만들었다로 봐야 됩니다. 루미너스의 끝판물학수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의 이제 끝판왕. 이야, 언제 출시돼요? 이거 궁금하다. 저희가 고체학수도 준비 중이라서 좀 같이 하려고 좀 미루고 있는데. 고체학수가 나와요, 루미너스? 이게 이제 세라믹 학수는 단종하고 이걸로 이제 저희가 새로 출시할 겁니다. 비딩 시팅이 이전에 세라믹 채널에 많이 나왔던 고체학수들의 이제 약간 혹시 가져가고 싶다. 이거 남는 거 없습니까, 대표님? 하나 가져가세요. 아, 진짜요? 네,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출시 또 이거 영상 찍으러 막 출시 4개월 뒤에 나오고 이러면 어떡해요? 요거랑 고체학스 같이 해서 저희가 아마 두 달 안에 출시할 겁니다. 그럼 저 가져가세요. 예, 한번 꼭 써보셔도 돼요. 그래핀 스프레이도 버전 2가 나올 겁니다. 어떤 거예요? 에른 그래핀 스프레이 2? 예,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버전 2가 나오고, 용량이 좀 줄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30초 뒤 저희 세라믹에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긴장됐어. 내가 뭔 말하고 왔냐, 저기서? 맨날 술 안 써. 내가? 응. 근데 진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되게 긴장되고 좀 그러네요. 우리가 체험하시는 분들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좀. 아, 샤워. 응. 15. 오늘 어떤 제품을 체험하셨어요? 루나티폴리지? 거기서 나온 그 카산포랑 그리고 타이어랑 휠 그 세정제. 세정제. 네, 그거 썼어요. 어땠어요? 만족도가? 이 카샴푸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좋고 그리고 휠 세정제도 좀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이 왁스 바르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참 빼야 돼요 아 제한 시간이 네. 따로 있는 거예요? 45분까지 빼라 그래가지고 5분 남았습니다 아 웬만해서는 저도 바르고 싶은데 떨어질 테니까 빨리 한번 5분 안에 할까요? 그럴까요? 막 뿌려주시면 제가 같이 바를게요 예 이사님, 전선 안 넘게 점검해 발라요. 걱정하지 마. 어떤 아이템을 가장 만들고 싶어 하셨었어요? 원래 저는 그냥 제가 쓸 때 제 감성에 좀 맞던 제품들 대충 뭔지 알겠다. 거품이면 거품 맛있게 네, 나야 맞아요. 되고 거품 좀... 맛있게 나는 그런 느낌을 위주로 좀 세정제류로 해서 그렇게 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세정제류로 그러면 출시 괜찮은 거예요? 아직 기획 단계라서 소문이 그런 건지 몰라도 곧 출시한다 막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언제 나오지?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더라 오늘 행사에 대해서 설명이죠. 일단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봐요. 다음번에는 막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내가 샀지만 조금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려오는 그런 이거 바자회 같은 거 해보고 할만한 거 해가지고 바자회 아니면 물물 교환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재밌게 즐기시고 다음에 세아랑 출연해 주시고요 자칭으로 오후 2시에 제가 남편을 맡고 싶거든요 예정입니다. 그 역할을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메이 앞에서 다른 역할 저 고절단 했어요 빌런 아 빌런? 아 빌런 쳤죠 같이 촬영하는 연습하시고 진짜 빨리 하고 있을게요 한 분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언제나 보여요 연기 공부하고 저도 이제 세차를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때는 이제 왁스 레이어링 같은 경우 지금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크리스탈에서 나온 타이어 드레싱 제품이고 이거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아녀의 세아입니다. 네, 20번.
20번 없으시면 다시 뽑겠습니다. 3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경품은 크리스탈 브랜드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알칼리성 프리워시, 알칼리성 프리워시 제품입니다. 이거 옥성님이 한번 뽑아주십시오. 25번. 네, 이번에는 30번.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티플시 3개의 신세자 세트. 이거 아까 저희 세월한 대표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등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부장입니다. 자, 오늘 행사 도중에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 1등 상금 100만 원이 걸린 세차 콘테스트를 하는 날이거든요. 콘테스트 1등의 기준들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광도나 슬립감이나 뭐 비딩이나 뭐 세차하는 방법이나 루나틱 폴리시의 아이템으로만 사용을 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1등이랑 꼴찌를 골라야 돼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우, 일단 사장들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너무 비 맞으면서 세차하는 게 참 죄송스럽다, 이게 진짜. 하단 미트지를 따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투버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좀 이렇게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기준이 세우기가 좀 힘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세차하시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조금 기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를 보면서도 기준이 좀 생기고 있고요. 뭐,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1등은 몇 번 베이? 사실 비도 오고 하시는 방식들이 다 달라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타이어 쪽에 언지라든지 아니면 사이드미러에 보통 사이드미러 같은 데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디테일하게 아예 문 안쪽까지도 닦아내는 걸 좀 봐서 이게 아무래도 디테일링에 대한 콘테스트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장면에 일단 손상 정도 먼저 일단은 가장 크게 보고 있어요. 뭐 발수력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눈으로 봐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도장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세차 프로세스가 굉장히 좋아요. 주유구를 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에디게이 태호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시상을 잠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금 뽑히신 분 다팀! 금수금 무려 20만 포인트를 이기의 비난은 이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름은 지우뚱입니다. 또 이름이다! 자, 일단은 무려 볼 수 없는 걸 20만 포인트에 눈앞에 보이시나 생겨진 우승 트로피를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0% 참가해주신 세차의 그 진심이신 분들과 우리나라 세차 문화를 선도하는 여러 디테일러 분들, 유튜버 분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늦은 날씨에도 정말 진심으로 세차에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여러 디테일러 분들과 유튜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세차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좀 느끼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꾸준히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 세차 문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모든 행사가 끝이 난 거죠? 마지막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내리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와, 행사 인원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 비오는 속에서도 정말 잘 즐겨주시더라고요. 이 비오는 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세차하시는 분들 혹은 세차 즐기시는 분들 진짜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불스원에서도 진짜 행사 준비를 잘 해줘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매끄럽게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함께하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딱 세차 브랜드 딱 한 가지만 이 셀프 세차장에서 행사를 했다면은 뭔가 좀 진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그런 느낌도 없고 정말 둥글게 이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려는 게 좀 노력으로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세차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자꾸 생겨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세차를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가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열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